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와 교인 어떤 관계인가 어떤 사이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와 교인이 어떤 사이이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목회자와 교인이 어떤 관계이기를 원하십니까? 오래전에 이제 서세원 씨 그리고 신은경 씨가 진행하던 장수 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여러분 아마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아실 줄 압니다. 그 나이 드신 이제 어르신들이 나와서 퀴즈를 맞추면서 생기는 그 에피소드를 나누는 아주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장수 퀴즈를 할 때 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나와서 퀴즈에 이렇게 응답하면서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해서 사람들을 웃기고 즐겁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출제 단어는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열심히 이제 천생연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 사이 이렇게 이제 그 천생연분을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알아들었어요. 하더니 왼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두 자가 아니고 네 글자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왼수 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니 평생 왼수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답은 뭐였죠? 천생연분이었는데 할머니는 왼수 사이 또는 평생 왼수였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목회자와 교인들입니다. 목회자들은 교인을 섬기고요. 또한 교인들은 목회자를 섬기는 관계 속에서 이 교회가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되고 교회가 탄탄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자와 교인이라고 하는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목회자와 교인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그리고 목회자와 교인은 어떤 관계가 가장 이상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목회자와 그 교인이 서로 밀접한 관계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는데 목회자와 교인이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잘 정립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와 교인이 어떠한 이상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목회자와 교인들의 관계가 무엇이고 어떠한 관계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진짜 목회자 그리고 가짜 목회자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목회자와 교인이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교인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오늘 제가 예화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가 평생 왼수의 관계로 남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좋은 관계여야 되는데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가 평생 왼수가 돼가지고 그 왼수가 된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고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회자와 교인이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립해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교인은 교인대로 서로를 잘 섬기고 잘 세워나가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교인의 분명한 관계 정립이 필요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잘못된 관계 정립은요.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노예 생활로 전락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를 정립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를 이제 뭐 선생과 제자의 관계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목회자는 가르치잖아요. 설교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잖아요. 기도회를 인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열심히 가르치고 그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잘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라고 하는 단어에 보면 앞자의 그 목자는 칠목자자지만 뒤에는 이 사가 스승사자를 이렇게 쓰는 걸 봐도 이 목사와 성도를 선생과 제자의 관계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의 의미로 목회자를 선생으로 묘사하는 분위기가 한국교회에 있는데요. 물론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 교인들은 학생의 역할, 이것이 참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거로 국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선생이야, 너는 학생이야,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관계로 국한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8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제가 이 말씀에 많이 충격을 받았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는 랍비라, 이 랍비가 뭐예요? 선생이거든요.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래요. 아, 나 목사인데, 나 교사인데. 근데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는 뭐예요? 목자. 교인은 양. 그래서 그 목회하는 일을 목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는 양을 치지요. 그리고 양은 젖을 내어서 목자를 먹게 한다는 그런 그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어떤 목회자는 양이 새끼를 낳지 목자가 새끼를 낳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들이 가서 새끼를 낳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라는 의미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죠. 예,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그 교사와 목사 이렇게 나오는데 별도의 직분이 아니라 교사의 역할로서의 목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웠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세웠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 목자와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편향적인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총 21번 나오는데 성탄에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성탄에 보면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직업 목자들 외에는 나머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교사와 같이 사역에 따른 직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목회자와 교인 관계를 회사에서 사장과 직원처럼, 직원의 관계처럼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장은 누구예요? 목사님. 그리고 직원은 누구예요?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사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순종하는 시스템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해서 뭐 사장과 직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목사를 사장님, 이 교인들을 뭐 직원 이렇게 묘사하지는 않지만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이해하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요, 뭐 교회를 회사, 그래서 목사를 사장, 교인을 직원 이렇게 말씀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도 목회자와 교인이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목회자는 위에 있고 교인은 아래에 있는 것을 이렇게 명시한 것도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를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하는 주의 사자 이렇게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 주의 사자님을 우리가 뭐 그 기도할 때 보면 주의 사자가 나오잖아요. 주의 사자는 성경에서 주의 사자는 천사를 의미하는데 아 목회자를 마치 주의 사자,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그리고 자기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마치 저승사자 같은 그렇게 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뭐냐면 목회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달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요. 아,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주의 종님? 아니, 님자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주의 님이, 주의 님자가 붙여야 되는데 종에게 님이 붙는 경우가 있어. 어떻게 종이 님이 되겠어요? 그냥 주의 종 아니면 주님의 종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주의 종님이라고 우리 목회자를 막 지켜 세운다고 해서 우리 주의 종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는 주의 종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님자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를 주인과 종, 왕과 백성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왕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현상들이 지금 한국교회 대형교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천수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개의 대형교회 중에서 세 개의 교회는 타락했다라고 이천수 목사가 직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왕이고 그리고 그 성도들은 종처럼, 그리고 목사님의 그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독재 성격이 강한 그런 목회자들, 그런 교회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요 대부분 담임 목사를 왕처럼 여깁니다. 자리를 앉을 때도 왕처럼 앉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냥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게 아니라, 아니 세상에서 가장 웃긴 단어가 뭐냐면 당회장님인데 우리 당회장님 오십니다. 지금 당회장님이 지금 오셨습니다. 당회장님이 뭐예요? 당회할 때만 장이에요. 그러니까 재직회를 할 때는 재직회장이 있고 당회를 할 때는 당회장이 있는 거예요. 그때만 임시적인 그 보직인데 당회장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당회장이 무슨 그 삼성그룹의 회장인 것처럼, 대우그룹의 회장인 것처럼 그냥 막 사람들이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맞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목회자와 교인들을 잘못 이해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특히 이단교회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단교회가 되는 특징들이 뭐냐면 교주를 마치 왕처럼, 주인처럼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엎드려 막 절도 하고 뭐 그들 앞에서 막 그냥 180도 숙이고 황제처럼 여기는 그런 교회들이 바로 그 목회자를 그렇게 왕처럼, 황제처럼 여기는 그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목회자와 교인들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를 우리가 잘 정립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볼 때 잘못된 정립을 하고 그 잘못된 정립에 따라서 그 목회자를 예우하고 대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목회자와 성도가, 목회자와 교인이 어떠한 관계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그리고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그리고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서로 간에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해로운 존재가 아니라 유익한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동등하며 서로 유익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렇게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를 이해할 것은 우리는 어떤 관계냐면 형제의 관계, 즉 동등한 관계로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를 해롭게 하는 관계가 아닌 유익하게 하는 관계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와 교인들의 관계는 동등한 거예요. 목회자는 왕이고 이 교인들은 종.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성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이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는 동등한 동시에 평생 원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처음이라는 것이 언제냐면 바로 바울이 육체의 약함을 갖고 있던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갈라디아 그 교인들에게,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육체의 약함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때 아마도 육체적 질병은 그가 표현했던 가시, 육체의 가시, 고린도서 12장 7절에 나오는 육체의 가시를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로 이제 가는 길에 이제 그 해안가를 향해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밤빌리아 늪지가 있는데 그 늪지에는 모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눈에 어려움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도착했을 때는 그 심한 열병, 이 말라리아에 걸리면 이게 열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또 모기가 물리는데 모기가요, 그 당시에 밤빌리아 늪지에 있던 모기들이 보통 4cm, 5cm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모기들이 이렇게 얼굴을 물면 얼굴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막 그 너무나 흉한 모습, 흉한 얼굴에 상처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렇게 이게 그 다 치료가 된 이후에도 곰보처럼 얼굴이 막 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흉한 모습, 그런 육체적인 가시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을 잘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추측인 간에 바울의 육체적 연약함과 외관이 추하게 손상된 모습을 가지고 갈라디아에 도착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그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교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네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 순수한 복음이 훼손되고 그리고 다른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변질된 복음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 12절의 말씀같이 이제 비록 육체적으로 망가졌지만 오히려 그 육체의 그 약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진심으로 환영했다고 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 있으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바울의 몰골이 인간적으로 볼 때 흉악했으면, 흉측했으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고
너희를 갖다가 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래? 이런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극진히 환영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천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환영하고 받아들였다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아주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보기에도 흉측한 바울의 모습 또는 바울의 질병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시험이 될 수 있었죠. 사람들은 외모만 가지고 이렇게 쉽게 평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이 저 모양 저 꼴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신 하나도 치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남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시험거리가 분명히 바울의 육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바울을 환영하고 영접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극진히 환영하고 영접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죠. 그런 외모나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으로 바울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계가 목회자와 교인들의 관계에 성경적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바울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좀 볼품이 없었어요. 거기다 또 질병 때문에 그의 모습은 정말로 흉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이 그 시험하는 것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교인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목회자와 양, 목자와 양, 그리고 뭐 선생과 제자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가 잘 다스리는 장로를 어떻게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돼요.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돼요.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가 눈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이 4장 15절을 새 버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감격이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온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막 눈에 이제 안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을 빼어서 나에게 줄 정도로 여러분들이 나를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과 그 복이 지금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은 바울을 사랑했고 그들은 바울을 위해 자기의 눈까지도 빼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을 환영했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바울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어요. 문제는 바울이 거기에서 만족하고 거기서 기뻐하고 거기에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말 인간적으로 잘해준 것은 사실이고 고마운 일이지만 바울은 여러분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건 고마운 일이지만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인간적으로만 대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아닌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따라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에게 원수가 될 정도로 신랄하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들이 바울을 극진하게 대접했잖아요. 그 바울의 흉측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고 그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리고 마치 눈이라도 빼어줄 것 줄 듯이 바울을 환영했는데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드러운 이야기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들을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가 인간적으로 나에게 잘해준 거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나를 대접했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했다. 너희 내가 지금 눈이 그렇게 어려워서 가는데 너희의 눈이라도 나한테 빼어줬을 그런 사람들이다 다, 여러분들은. 근데 문제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상태에서요 말을 안 하면 그냥 좋은 관계로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환대하고 환영하고 영접해 주셨던 그 사람과 원수의 길을 택합니다. 좋은 관계, 그보다는 그들의 바른 신앙이 회복되도록 원수가 될 정도로 바른 말을 하는 모습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목회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해준 것은 잘해준 것이고 영적으로 잘못한 것에는 가차없이 책망하고 타협하지 않는 자세가 진정한 목회자의 자세인 거예요. 교인들이 아무리 목회자에 대해서 잘해주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대접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해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뺏어준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그런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목회자로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책망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책망을 들을 때 그들은 속에서 분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잘해줬는데 너에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네가 나를 책망해? 그래서 그들은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가차없이 책망하고 타협하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들과 그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은 서먹서먹한 관계예요. 그리고 지금 원수가 되었을 정도로 지금 차가운 냉기류가 막 흐르고 있어요. 왜? 바울이 참된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극진히 대접했어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대접하는 것처럼 그리고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근데 지금 그들이 원수처럼 돌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참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아무리 자신을 극진히 대접하고 환영해 주었고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그들에게 참된 것을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원수가 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목회자는 아무리 자신을 극진히 대접하고 환영해주고 사랑한다고 해도 참된 말을 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은 쉽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교인에게는 잘해주고 돈을 많이 내는 교인들에게는 특별히 대하고 권력이 있고 사회적 명성을 가진 교인들에게는 굽신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눈도 빼줄 것 같았던 친밀했던 사람들이 원수로 변하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돌아서면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목회자의 심정이고 목회자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하죠? 교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참된 말을 하여 불화를 조성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화평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잘 암으로써 빨리 치유를 시켜야 된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요, 그들에게 원수라고 할 정도로 심한 말을, 참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평화가 날아가고 안정이 날아가고 그들이 환영했던 모든 것이 다 수포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참된 말을 하여 불화를 조성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못해. 적당히 좀 하라고. 너는 얼마나 깨끗하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못해. 좀 적당히 좀 하고 살아. 너는 얼마나 깨끗하다고 너는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그 상황이 무섭고 어렵습니다. 근데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참된 말을 해야 돼요. 손해를 보고 원수가 되고 심지어는 그렇게 함으로써 쫓겨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래도 참된 말을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며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입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도 열심을 내요, 안 내요?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좋은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열심은 좋은 열심이 아니라 무슨 열심이냐면 나쁜 열심이에요. 나쁜 열심. 그들이 왜 열심을 내느냐? 교인들을 이간질해서 이간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이간질 시킨다는 게 뭐예요? 지난주 제가 그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절기 같은 거 이런 율법의 행위를 자꾸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왜곡된 복음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곡된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교인들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종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해요. 그들은요, 바울은 지금 그 사람들에게 그 막 책망을 하고 있을 때 그 표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바울을 온갖 인상을 다 쓰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분노하는 입장으로 막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렇게 책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 비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아주 자유로운 표정을 지면서 웃으면서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이용해서 충성하게 하고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그 교회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애초부터 갈라디아 교인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에게 거짓 복음 그리고 변질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변질된 복음이 변질된 복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변질된 복음은 그 교인들을 종으로 삼고 자기가 마구 유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기 위한 사실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9절 말씀인데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 바울의 심정이 그거예요. 지난주에 바울이 한 이야기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365일 12개월 이게 보면 이 절기로 돌아가면요. 그냥 1년 내내 절기 지키다가 끝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행태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에게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단 한 번도 교인들이 진정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율법을 지켜라, 절기를 지키게 함으로써 정말로 복음에서 떠나게 하고 자신들의 종을 삼기 위해서 이렇게 변질된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나 부흥의 각종 절기 등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탈하지 못하게 하고 헌금을 끌어모으고 자신들의 추종 세력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지금 많은 목회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머리가 탁월하고 연극 배우처럼 교인들을 잘 속였어요. 바울의 외모는요, 너무나 흉측하고 말라리아에 걸리고 안질에 걸려서 보기에도 너무나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줄 정도로 흉측했는데 반해서 이 사기꾼들은요, 머리가 기가 막히고 연극 배우처럼 교인들을 잘 속였습니다. 그들이 할렐루야 하면 사람들은 막 환호했고 그들은 기뻐했고, 와, 진정한 목회자다. 저 사람은 진정한 주의종이다. 저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열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면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들은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목회자와 교인들은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설령 원수가 되는 일이 있더라도 참된 말을 하는 것이 목회자와 교인들의 올바른 관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는 거예요. 4장 18절을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바울은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나쁜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열심을 내는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언제든지 나쁜 일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이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번역이 이 말씀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헌신적인 그런 것을 보이는 것처럼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인 열심은 그 좋은 열심이 아니라 나쁜 열심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진짜 동기가 뭐예요? 교인들을 이간시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로부터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려고 내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뭐로 삼으려고? 종으로 삼으려고.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좋은 뜻으로 지금까지 주행했던 율법의 행위, 부흥회 같은 거, 각종 절기 등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교회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고 헌금을 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종으로 삼으려고 해요. 제가 이 갈라디아서 강의를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존 스타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존 스타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기독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로 여겨질 때 실제로 교인들은 인간 교사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자는 야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로 여겨질 때, 기독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유로 여겨질 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떠냐면, 이 교인들은요, 인간 교사, 목회자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난 자유인이야. 동시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자 하는 야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로 남아있을 때 이 교인들을 갖다가 그 통치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복음으로 교인들을 하면 교인들이 전부 다 그냥 우후죽순처럼 자유롭기는 한데 이게 다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는 그런 교인들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복음을 접해서 복음으로 자유함을 받고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고 진리를 알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인간 교사에게 잘 복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자 하는 야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존 스타드는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규칙과 법규들에 대한 속박이 될 때 그 희생자들은, 희생자들은 뭐예요? 교인들을 의미하죠. 그 희생자들은 중세에 그랬듯, 중세에 뭐 면죄부를 팔고 뭐 그렇게 했듯이 자신의 교사들에게 종속되어 그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게 된다. 종속되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복음으로 교인들을 하면 이 교인들이 말을 안 들어요. 자기들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복음을에다가 플러스 알파, 그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를 갖다가 거기다 가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과 법규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 규칙과 법규에 속박이 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희생자가 되는데, 중세 그 시대에 그냥 면죄부를 팔고 그렇게 한 그 타락했던 기독교처럼 자신의 교사들에게 종속이 되어가지고, 종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머리가 기가 막힌 거짓 교사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알고 있었죠.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유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알면 이 사람들은 자유인이 돼가지고 말을 듣지 않아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너무 자유인이 돼가지고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율법.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갖다 끌어들이면서 안식일 지켜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십일조 해야 돼. 하나님의 거 도직질 하지 말아야 돼. 뭐 이게 힘써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막 여러 가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규칙과 법규들을 갖다가 막 제시를 하게 되면 속박이 되고 그 사람들은 희생자가 되어서 자신의 교사들에게 종속되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된다는 것을 존 스타트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머리가 좋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은 교인들을 부려먹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을 부려먹을 수가 없어요. 왜? 자신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규칙과 법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종을 삼는 방법을 알고 복음 플러스 거기에 율법의 행위를 가미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복음이 훼손되고 변질되게 되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에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아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 교사들이 단 하나도 좋은 뜻으로 하지 않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율법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둔갑을 시켰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살인하지 마라. 그 살인해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어 하면서 그 살인, 그 율법을 갖다가 복음 플러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대언자처럼 아주 멋있게 행동합니다. 가운을 쫙 입고요. 그리고 아주 온유한 표정과 아주 주름한 목소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제안합니다.
것은 교인들을 자신들의 종을 삼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아주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하나도 좋은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고로 좋은 목회자와 교인들의 관계는요, 서로 좋은 일에 열심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혈안이 된 거짓 교사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은 뭐냐면 목회자와 교인은 어떤 관계인가 이렇게 물었죠. 근데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자세입니다. 목회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고 교인들은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하느냐. 여러분 목회자는요, 바울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참된 말을 하는 것이 진정한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교인들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 참된 자세입니다. 설령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원수가 되고 참된 말을 해서 그들에게 온갖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목회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은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저는 이 바른 자세를 성경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찾아봤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순서로 이렇게 정의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목회자의 행실의 결말을 주위에서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목회자의 행실의 결말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 망할 수가 없으니까. 목회자는요, 앞에서 거짓 교사들도 얼마든지 유창한 이야기하고 아주 근엄한 표정과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봐야 되냐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가? 진정한 목회자인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분별한 다음에 그것을 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 여러분 그 얼마나 잘못된 노래예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고 우리 예수님이 최고고 우리 성령님이 최고지만 절대로 우리 목사님은 최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최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 노래 지금부터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목회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려는 자세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분별해서 목회자를 갖다가 봤다면 이제는 목회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항상 목회자를 갖다가 무슨 평가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이제 그렇게 평가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목회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보세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는 바울이 있어요. 이런 목회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며 자신들이 청산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그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목회자들을 우리가 대하는 가장 좋은 자세는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심으로 그것을 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익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는 자세. 두 번째는 목회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려는 자세.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 뭐 제가 이 순서를 이렇게 정했지만 여러분들이 순서를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목회자와 교인들의 관계를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과 비교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교인에 대한 목회자 자세, 동시에 목회자에 대한 교인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자세 속에서 올바른 관계가 정립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런 자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목회자와 교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그 말씀을 다음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